근데 이번에는 건축 템플릿 열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뜹니다.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드랑 레벨링이에요. 이전에 행사하셨던 이 프로젝트 탐색기랑 계속 연동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평면도에 누르시면은 1층 평면, 2층 평면, 지붕층 배치도, 그 다음에 일면도에 보시면은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층, 2층은 되어 있고 일면도는 되어 있는데 2층을 늘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단층짜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층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남측면도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남측면도에 다음 것 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보시면은 아시죠? 아까 전에 샘플 파일에서 얘네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 뷰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더블 클릭하면 이면도로 가겠죠? 네.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 저는 교육할 때 얘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지웁니다. 딜레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층 평면도 뷰가 삭제됩니다. 천장 평면도 뷰가 삭제됩니다. 지붕 평면도 뷰가 삭제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평면 뷰들이 삭제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확인을 눌러보면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뷰들이 삭제됩니다. 네, 1층 평면이랑 벤치도 빼고 다 삭제됐죠. 아, 이거는 레벨 기능이 이 프로젝트 탐색기의 뷰랑 연동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레벨 하나를 눌렀을 때 동그라미 두 개와 네모 두 개가 있죠. 네모를 누르면 화살표가 생기네요. 아, 이 아이콘은 이 헤드를 만드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로 드래그 했을 때 EF라고 되어 있고요. EF를 더블 클릭했을 때 EF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EF로 놔두겠습니다. 그럼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0을 클릭했을 때 숫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00으로 놓으면 100이 될 거고 200으로 놓으면 200이 되겠죠.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건축에서 이제 아이콘들을 하나씩 보시는 거죠. 건축에서 우측으로 쭉 가시면은 레벨과 그리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기준들입니다. 기준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을 해두시면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거의 힘드실 일이 없어요. 당연히 뭐 축이 변경돼서 뭐 기둥 열이 바뀌고 하면은 그때는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바꾸겠지만 이 기준들은 아까 전에 패밀리들을 변경시킬 때 구속 조건 제거 이런 거 되시는 거 보셨죠? 그 구속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대한 움직이시면 네, 안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레벨 창에서는 이 레벨 있죠? 이 레벨이라는 아이콘을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콘을 누르셨을 때 다음과 같이 이 주변에 있는 요소 옆에 치수가 뜹니다. 이 치수가 뜨는 의미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에 손을 떼고 제가 5000이라고 누르면 5000이 켜지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 마우스 포인트 있는 데에서 기점으로 이렇게 5000 떨어진 곳에서 이 아이콘이 실행이 됩니다. 레빗을 사용하실 때한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요소를 만들어 놓고 이 요소를 주변에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딱 주고 자물쇠가 잠겼죠.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를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주면은 자물쇠가 잠기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일단 요소를 어디다 던져놓고 얘를 치수 같은 걸 후수정하는 거예요. 하면은 3000 떨어진 곳에 EG, 얘는 EF로 바꾸겠죠. EF가 EF라고 바꾼 다음에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프로젝트 탐색기에 있는 EG가 EF로 바뀝니다. 이 프로젝트 탐색기와 연동이 되어 있죠. 당연히 얘 더블 클릭하면 2층으로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레벨링 자체도 아까 전에 제가 이 요소를
1층에서 3층 떨어진 곳에 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3,200이죠. 이 200을 플러스해서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뭐 4,000이라든지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요소는 이 밑에 있는 요소보다 3,800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뜨는 아이콘 하나하나가 맥이벤스들이에요. 특성을 보실게요. 특성을 보시면은 지금 만들어놓은 이 F라는 거가 인면도라는 구속 조건에서 4,000이라고 되어 있죠. 이 4,000은 이 모델링에서 보시면 이 4,000이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네, 그리드에서는 별로, 레벨에서는 별로 맥이벤스가 없네요. 네. 그러면 다시 눌러봤을 때 이 ID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름이라고 해서 EF라고 되어 있죠. 얘를 3F라고 바꾸게 되면은 해당 뷰 이름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뜨고, 네, 팝업이 뜹니다. 바뀌게 되죠. 아, 그러면은 이 특성창에 있는 게 이 화면에 있는 요소랑 연동이 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겠죠. 이렇게 요소를 던져놓고 하는 방법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 그리드 라인을 클릭하시고 여기 또 그리드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소를 만들어 놓고 이 요소에 대해서 치수 같은 걸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는 방법. 그 다음엔 얘에 맞춰서 하나씩 만들어주시는 방법. 자, 그런데 카피랑 미러 이런 기능들이 다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요소를 이렇게 하나를 클릭하시고 복사를 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CAD랑 좀 다른 부분이니까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요소를, 복사할 요소를 클릭하시면은 이쪽에 아이콘이 뜨죠. 수정창이 활성화되면서 아이콘이 뜹니다. 한 번 클릭했을 때 요소를 확인하면서 더블 클릭했을 때 수정을 하는데 한 번 클릭한 상태에서는 이 수정 탭이 뜹니다. 그 다음 액션을 취하라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복사라고 있습니다. 복사라고 해놓고 C5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를 쓰시는 방법도 있고 이 아이콘을 누르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 아이콘 누르시면은 한 번 클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요소에 파란색으로 라인이 뜹니다. 이 라인이 뜬다는 건 이 요소를 복사하겠다는 커맨드가 입력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일정 구간을 클릭해서 네, 옮기시면 됩니다. 그럼 복사가 되죠. 자, 지금 하신 건 요소를 클릭한 다음에 복사 아이콘을 눌러서 하셨던 거고, 두 번째로는 요소를 클릭하신 다음에 CEO를 연타하시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누르셔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CEO를 누르고 마우스 옆에 이 복사 아이콘이 떠있죠. 그 다음에 요소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활성화시키면 네, 그 요소들을 복사합니다. 네.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되게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레빗을 하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손에 있는 이것을 편하게 나오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해 보셨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벨이란 아이콘을 썼을 때는 여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복사를 하신 아이콘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프로젝트 삼색기에서 볼게요. 3H라고 되어 있고 여기 3H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파란색이죠. 프로젝트 삼색기랑 이 파란색을 더블 클릭했을 때는 3H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I랑 3J 얘네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 아무리 더블 클릭해보셔봤자 층으로 가지 않습니다. 얘네를 쓰시는 얘는 얘네를 복사했기 때문에 쓰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쓰셔서 이거 경사 이렇게 주시고요. 이 레벨 차이가 100면 나겠죠. 100면 나고서 여기가 3층 슬라브 하부 아니면 3층 2층 천장고 이런 식으로 쓰실 때 이 얘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뷰 자체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 레벨링에 대한 구속을 쓰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스킨플로어라든지 레벨 차이가 나는 구간을 뷰가 생성되지 않아도 쓸 부분에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놔둔 상태에서 얘네를 뷰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네, 뷰에 보시면은 뷰 리본에 보시면은 여기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뷰에 보시면 이 작성이란 부분에 3D 단면도 콜아웃, 그 다음에 평면 뷰라고 있습니다. 이 평면 뷰가 중요한데요. 이 평면 뷰를 누르시면은 평면도 반사된 천장 평면도 구조 평면, 면적 평면. 아, 이런 애들을 만들어주는 아이콘이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평면들을 누르시고 보시면은 지금 이 3J가 여기에 들어있죠. 3J. 이 3J는 아직 프로젝트 탐색기에 뷰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3J를 확인하시면 여기 3J가 생깁니다. 그래서 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들을 다 연동시키는 기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 뷰를 누르셔서 하실 수 있는 작업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이 아이콘 위치 까먹으실 거예요. 네. 그때 한번 천천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었던 이 인민도상의 3J를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더블 클릭했을 때 뷰로 이동해서 작업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WTZA 했을 때 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들 하나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숨겨진 창 닫기가 여기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주면은 닫아지고요. WTZA 눌러도 창들이 다 지워져 있죠. 처음엔 레벨링 했고요. 이번에는 건축에서 그리드 보실게요. 보시면은 건축 평면 도상에서는 그리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평면 뷰이기 때문에 레벨링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평면 뷰는 2D 작업이고 레벨링은 Z값이 있는 작업이에요. 뷰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드를 누르셔서 다음과 같이 클릭 클릭하시면 하셔서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3000 간격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4개의 그리드까지 만들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리드를 눌렀을 때 이 간격이 있죠? 이 그리드의 간격을 3000으로 바꾸면 이 요소가 3000 당겨집니다. 다시 볼게요. 두 번째 거를 눌렀을 때 여기 3000이니까 가만히 놔두고요. 여기 5300인데 이 5300을 클릭해서 3000으로 바꾸면 여기가 3000이 되는 거예요. 제가 클릭한 요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맞춰놨던 이 그리드는 가만히 놔두고요. 이 3번을 클릭해서 얘를 3000으로 맞춰주면 얘가 움직이겠죠. 마지막 4번도 눌러서 얘를 3000으로 맞춰주면 당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3000 간격으로 이 축도 여기는 이제 A로 바꾸고 얘를 카피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3000으로 바로 맞춰줍니다. A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카피를 하면 자동으로 B, C, D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자 그리드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드에서 이런 식으로 스냅을 잡는 이유는 여기 동그라미를 드래그 하셨을 때 같이 움직입니다. 자물쇠가 걸려있는 이유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만드시는데 뭐 금방 하시겠죠? 보시면은 이 그리드라는 기준은 3D 뷰에서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제가 만약에 벽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건 이 구속 조건과 간격 띄우기. 베이스 구속 조건, 상단 구속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딱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를 딱 눌렀을 때 이 아까 전에 만들었던 레벨들이 보이시죠? 이 레벨들은 말 그대로 베이스는 하단에 1층부터 상단 구속 조건 2층까지. 3층 이렇게 할게요. 일단 레벨들하고 이름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해놓고 얘를 그리게 되면 경고가 뜨겠죠. 왜냐,
왜냐하면 얘는 3J이기 때문이죠. 3J층이기 때문에 지금 3J층에는 아무것도 안 그려졌어요. 하지만 1층 평면도에는 이렇게 벽이 그려져 있죠. 네. 그리고 이 벽 자체는 이면도에서 봤을 때 1층 레벨부터 3층까지 구성이 걸려 있는 거죠. 제가 세팅해 놓은 대로 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이 구성 조건을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이제 구성 조건을 다른 걸로 바꿔준다고 하면 이 벽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3L 뭐 이런 애들로 움직이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이 레벨링이라든지 그리드를 세팅을 해두시면은 후속 작업으로 모델링을 하시고 뭔가 패밀리를 배치하시고 기준을 잡고 이동하시는데 되게 편하세요. 당연히 교양하실 때도 그리드 표면대로 다 튕겨 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구속 조건을 움직이시는 게 다예요. 그래서 패밀리 만드는 건 이제 추후에 하시는 거고 일단은 오후에는 이 구속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스케치 작업 얘네들 이제 막 그리시는 작업 하실 거예요. 네모로 했을 때는 이렇게 돼서 뚫리고 그 다음에 다시 편집 들어갔을 때 얘네를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린 다음에 슬라이스로 잘라주고 트림으로 마감시켜주고 해서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형태를 계속 바꾸시는 걸 익히시는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또 가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막 제가 보여드렸던 터널이라든지 뭐 구조물 이런 거를 이 그리는 작업으로 모든 걸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 스케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